오늘은 휴일이라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여러가지 힘든 부분들을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잠시 산에 올라 운동도 하고 또 자연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어서 헬스에서 운동하고 하는데 쉬는 월요일만큼은 가끔 산에 올라서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오전 10시 반 정도 돼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의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회복과 치유를 위해 산에 오릅니다. 소나무 빼놓고는 모든 나무들이 다 옷을 벗었어요. 땅에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우뚝우뚝 솟은 나무들을 보니까 어려운 세찬 바람과 또 힘든 시간 또 사계절을 지나 그 몇 해를 지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무들이 아름답기만 합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 또 실시간 방송 시작해서 또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어제는 컴퓨터 보지 않고 일찍 쉬고 또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앙상한 가지지만 너무 아름답네요. 우리 인생의 길이 이처럼 홀로 가는 길입니다. 저도 홀로 가는 길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즘은 누구나 또 다 혼자 가는 길이구나. 또 혼자 가는 것을 즐겁게 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요하고 정막이 흐르는 것 같지만 새들도 노래하고 나무들도 활짝 웃으며 나를 반겨줍니다. 이제 연말 하루 남았네요. 오늘 지나면 내일이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게 우리 인생의 삶을 개척하면서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20년에는
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비상하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